현재 수감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계기로 가석방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모레 열립니다. 여전히 찬반 논란이 거세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.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.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입니다. 하지만 재계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석방 요구는 정치권에서 특별 사면과 가석방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.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반도체 산업의 그런 요구, 국민 정서, 또 본인이 60%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지만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,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의 대상이 됩니다.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%를 채운 이 부회장은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외부 의원 등 8명으로 꾸려진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모레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한지 심사합니다. 이 부회장의 수영생활 기록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따질 걸로 전해졌는데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13일쯤 석방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도 경영일선 복귀를 위해선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